우리에게 집은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뜨는 곳이고 하루를 마치며 향하는 곳이자 하루를 마감하는 곳입니다. 집은 또 어떤 의미로 존재할까요?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집이란 당연하게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기에 마치 공기처럼 그 존재가 느껴지지도 그 의미가 와 닿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인디아일에서 집은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지닌 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집이 무엇인가 하는 엉뚱하지만 난해한 질문의 답을 생각해보며 오늘의 영화 인디아일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 인디아일은 2018년에 개봉된 독일의 드라마 영화입니다. 감독은 토마스 스터버라는 젊은 감독으로 2015년 영화 헤르베르트로 독일 영화상 작품상 은상을, 2018년에는 인디아일로 베를린 영화제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실력파 감독입니다. 배우로는 크리스티앙 역의 프란츠 로고스키가 있습니다. 프란츠는 2018년 이 영화로 유럽영화진흥위원회가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상인 베를린 영화제 슈팅스타상을 받았고, 2018년 독일 영화제에서도 역시 인디아일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은 독일 배우입니다. 마리온 역을 맡은 잔드라 휠러는 니나호스, 줄리아 옌체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3대 여배우이며, 특이사항은 동독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각종 상을 휩쓸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2016년 영화 토니 에드먼으로 유럽 영화제와 독일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우리나라에도 이미 얼굴이 알려진 배우입니다. 브루노 역의 페터 크루트는 앞서 언급한 영화 헤르바르트에서 이미 토마스 스터버 감독과 한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으며 그의 열연은 감독에게 작품상의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잔드라 휠러와 마찬가지로 동독 출신의 배우입니다. 황량한 고속도로가에 위치한 한 마트에 새로 취직한 젊은 크리스티앙은 브루노라는 나이든 고참을 도와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지만 매력적인 마리온이라는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곧바로 마리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짧은 휴식 시간에 잠깐 동안 커피를 마시거나 진열대 사이로 시선을 교환하고 그녀의 생일엔 마트에서 대다버린 작은 케이크 조각을 나눠 먹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크리스티앙은 과거에 공사장에서 해고당한 일을 얘기하며 마리온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한편 브루노는 크리스티앙에게 자신의 업무를 가르치며 함께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짧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브루노가 과거에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트럭 운전사였지만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하면서 일하던 회사가 현재 마트로 바뀌어 트럭 대신 마트에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음을 알게 된 크리스티앙.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브루노의 이야기를 그는 말없이 들어주곤 합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나고 마리온이 마트에 나타나지 않자 크리스티앙은 마리온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이따금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Big Marion. That's your man. That's an arschloch.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크리스티앙은 꽃을 들고 마리온의 집에 찾아가지만 정작 그녀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몰래 집안과 방 안을 둘러보다 뛰쳐나옵니다. 그로 인해 잠깐 동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크리스티앙.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트로 돌아온 마리온은 크리스티앙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며 둘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생깁니다. 한편 브루노가 출근하지 않아 그를 찾던 크리스티앙에게 브루노의 자살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그와 동시에 같이 일했던 그 누구도 브루노의 힘들었던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티앙은 얼마 전 함께 술을 마시며 과거를 그리워하던 브루노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그가 마지막에 목을 메어 자살한 그의 집을 찾아가 집안 곳곳에서 초라하고 외로웠을 브루노의 일상을 발견합니다. 브루노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크리스티앙은 다시 마트에서 일상을 시작합니다. 브루노가 탔던 지게차를 운전하며 그에 대한 기억으로 상념에 잠기는 크리스티앙. 그러나 이제 그의 곁에는 웃음을 띠고 다가오는 마리온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앙이 브루노를 그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본 마리온은 지게차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지게차의 발이 조용히 내려올 때 그곳은 더 이상 마트가 아니라 파도 소리가 가득한 해변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 마법 같은 둘만의 해변에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시간을 보내는 마트는 1년 365일 언제나 똑같은 정갈함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물건이 팔려나가서 빈자리가 생겨도 이내 한결같이 채워지는 진열대를 보며 우린 신기해하거나 발걸음을 멈추진 않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마트한 풍경. 그 당연함 뒤에는 물건을 창고에서 가져와서 종류별로 진열하는 누군가의 노고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누군가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진 않아도 늘 우리 곁에 소리 없이 존재하는 그들. 감독은 그림자 속에 가려진 이웃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삶도 우리의 삶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조명받고 대접을 받는 고객인 대부분의 우리와 달리 그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명 밖의 누군가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대 위에 있다면 그들은 무대 밖에 있는 셈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대 밖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공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마트의 뒤편에는 그곳이 바로 삶의 무대이자 세상 전부인 사람들의 일상이 존재하고 삶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평범한 마트의 통로에는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사람들 모두의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기 앞에 놓인 생이 있고 그 생을 스스로가 짊어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책임과 권리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짊어진 짐에 압도당하고 짓눌린 채로 빠져나오기보다는 그 무게에 익숙해진 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스스로 삶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세 인물은 모두 각자의 삶에 속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어린 시절의 비행이 불행한 현재로 이어져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회 변두리에서 기웃거리면서 자존감을 잃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리오는 매력적인 외모와 착한 마음씨를 지녔으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껍질뿐인 결혼생활을 이어갑니다. 브루노 역시 젊은 시절 자유롭게 아우토반을 내달리던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자유롭게 산다는 말의 뜻이 자신의 의지와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공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결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브루노의 경우처럼 물리적으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속박을 강제로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야 가능할 것입니다. 속박에서 해방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그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에밀 아자르의 소설 자기 앞에 생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감독은 속박된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인공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랑이라는 강력하고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사랑은 단순히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 듯합니다. 크리스티안과 마리온의 마주침은 하나의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알아보며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평론가 신영철 씨의 글귀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리온에 대한 크리스티앙의 반응은 마리온의 재반응으로 이어지며 둘은 감정의 소통을 이뤄내는 것이죠. 감정의 소통을 통해 두 사람은 잃었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내가 없다면 결코 가치 있는 우리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둘의 만남은 영화 속 대사처럼 두 개의 마이너스가 만나 하나의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플러스가 되어서야 크리스티안과 마리오는 현실의 제약과 속박에서 자신들만의 해방구를 찾아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속 크리스티앙은 매일 퇴근 후 자신의 초라한 집에서 반복적인 동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공허하게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그의 모습에서 그에게 집이란 겨우 육신을 쉬게 하는 공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온에게도 집이란 불행한 결혼의 인질로 붙잡혀 언제든 벗어나고픈 속박의 공간입니다. 그녀가 집에서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는 낙원처럼 보이는 해변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불행에는 공간만이 있을 뿐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집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간이기만 한 집에서 이 두 사람은 고독하게 내던져진 자아를 갖지 못한 실존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의 한 지점, 마트에서 만나
꺼져버린 둘의 영혼에 불이 켜집니다. 무가치했던 혼자에서 벗어나 둘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와 혹은 그녀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곳은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그 혹은 그녀는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가 머물고 싶은 곳, 바로 나의 집이 됩니다. 오랫동안 나를 가두고 억눌렀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내가 온전히 가고자 하는 단 하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는 것은 마침내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나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나의 진정한 집입니다. 속박에서 해방되어 갖게 되는 나의 집은 나에게 있어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마트도, 자판기 커피뿐인 휴게실도 순식간에 파도가 일렁이고 햇살이 눈부신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게 해준 그 사람, 나의 집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의 파라다이스는 우리의 웃음을 찾아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일지도 모릅니다.